KJC님이 지금 여기 게더타운에 계신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KJC님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아, 예, 잘 들립니다. 되게 잘 들리네요. 아유, 일단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하트나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게더타운에서? 어디 계신 분인지, 여기 어디 계신, 아, 여기 딱 계시네요. KJC님 딱 계신 거 보이시죠? 그래요, 일단은 반갑습니다. KJC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지금 대학교 2학년 2학기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학부 인턴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교수님께서 자유 주제로 그 열주체 분야인데 자유 주제로 각자 분야를 좀 정해가지고 주제를 좀 정해서 좀 연구해보라고 하셔서 근데 시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벌써 2학년 2학기인데 학부 인턴을 하고 계세요? 아, 네,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학부 인턴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어린가요? 아니요. 이번에 좀 학부 인턴에 2학년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제일 어리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동기들이나 학부 인턴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나요? 같이 들어온 친구들이? 저는 그냥 따로 들어가서 다 얼굴은 아는데 친하지는 않습니다. 몇 명 정도 있나요? 2학년 정도 되는 분들이? 제가 아는 거는 아는 분들은 한 5분, 6분 정도. 엄청 많네요. 일단은 뭐 질문하신 것은 학부 인턴을 하고 계신 중인데 교수님께서 자유 연구 주제를 좀 선정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제가 좀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냥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대학교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면은 좀 연구실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 물론 요즘은 점차 그 시기도 빨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학부 인턴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애초에 목표가 그 대학원 가는 게 목표여서 네. 좀 미리 분야를 조금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좀 미리 많은 경험을 해서 좀 나중에 연구실을 선택할 때 실패하지 않으려고 좀 미리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 인턴을 빨리 시작하기엔 대기를 여쭤봤더니 자기는 이제 커리어적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기 때문에 미리 경험해서 조금 이제 그 어느 정도 경험치를 좀 쌓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질문해서 어떻게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별로 처음에는 그렇게 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그 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기획과에서 뭐를 좀 알고 싶거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일단 교수님 그 갓준표 교수님 아 저요? 그 유튜브에서 아 예 그 유튜브에서 좀 라이브 강의를 저는 좀 한 5월달부터 이렇게 좀 유튜브로 보든 아니면 줌으로 좀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다 너무 그 상황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하시는 생각들이나 그런 게 너무 좀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래서 좀 대학원을 생각했었는데 이제 점점 좀 생각하면 할수록 그 약간 테크니컬하게 어떤 거를 하는 사람보다는 좀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설계 미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부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업무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매니징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시죠? 아, 예.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더 확고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뭐 일단은 사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와, 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또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 거에 따라서 또 많은 학생들에게 또 영향을 또 줄 수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면 좋은데 부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은 제 강의라든가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라이브 강의도 보셨다고 했는데, 뭐 그러면은 멘토링 말고 제가 하는 어떤 역학 콘서트나 이런 것도 좀 보셨어요? 처음 봤던 거는 그 부정정 보호부터 보기 시작했고. 아, 그랬구나. 예, 그 다음부터는 그 맥스웰 그때 강의해 주셨던 게 너무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아, 그 강의 좋죠. 그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강의이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은 그런 강의들을 많이 안 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은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도 뭐 유튜브를 키우고 싶고, 저도 이제 뭐 강사로서 아니면은 뭐 어떤 인플루언서로서 좀 영향력을 키우려면 사실 일반적으로 유튜버들이 많이들 하는 그런 어떤 검색어 조회를 통한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이제 많이 찍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 교육자로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 될지 참 고민인데, 그 맥스웰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는, 맥스웰 릴레이션십은 사실은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찾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냥 그게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깊게 강의를 했던 강의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 4시간짜리 3부작으로 만들어진 강의인데요.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전 너무 기쁘고 보람차네요. 어쨌든 제 강의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아, 예. 네. 예, 그 연록, 그 맥스웰 강의는 사실 좀 제가 어떤 공부를 했을 때보다도 좀 더 열역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건 정말 다른 분들께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제가 그냥 일단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앞서서 여기 지금 사람들도 계시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건데, 혹시 그냥 잠깐 다른 분들께 잠깐 마이크를 혹시 드릴 수 있다면, 혹시 다른 분들은 제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강의 혹시 있으신 분들,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마이크를 잠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질문 주신 KJH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부 인턴도 지금 하고 있고 하는데, 일단 좀 제가 궁금한 건, 왜 교수님께서 대학교 2학년 학생을 5명이나 받아서 이 연구실을 운영하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하울링 있었죠. 괜찮아요.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금 이 내용을 좀 이해를 저를 좀 시켜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뭐 가춘비 유튜브든 학교 생활을 통해서 대학원이라는 커리어를 좀 미리 결정을 하게 됐고, 그 대학원이라는 커리어를 위해서 학부 인턴을 빨리 시작하는 거는 사실 워낙 당연한 전략이니까, 그래서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학부 인턴이 한 5명이 넘게 지금 연구소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2학년이 학부 인턴으로 지금 이렇게 5명까지 연구실에 들어와서 교수님이 자율 연구 주제를 선정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게 조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연구실 운영 방향이랑은 좀 많이 다르고, 되게 교수님께서 학부생들에 대한 배려가 크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좀 정확하게 내막을 알고 싶어서.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그냥 원래 학부생들을 이렇게 많이 받았고 이렇게 많이 학부생들을 위주로 운영이 되는 랩이었나요? 아, 일단 제 생각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네, 이번에 그 교수님이 새로 오신 교수님이신데, 아, 아마 그래서도 가능하실 것도 같은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 결국에 뭐
논문 서치를 잘하는 거를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실험을 잘하는 걸 공부하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어느 레벨 수준에 가면 다들 잘하는데 결국에 가장 알맹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연구를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일을 나중에 잘하냐 못하냐로 판단이 된다고 하셔서 그게 그 교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논문을 공부하 논문을 읽거나 현재 트렌드를 파악하는 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더 나아가서 일단은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걸 어떻게 디벨롭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신 거죠 교수님의 철학이. 아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그러면은 좀 다른 질문 해볼게요. 학부생 말고 여기 연구실에 석박사생은 몇 명이나 있어요? 아 그게 아직 없습니다. 아 이게 이렇군요. 제가 사실 오케이. 아, 오케이. 진짜 네. 새로 부임한 교수님이시구나. 아 예. 이러면 좀 말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궁금했는데 아예 없어요? 아 예. 언제 부임하셨죠? 그 올해 초에 부임하셨어요. 왜 없지? 1학기 때는 왜 없었지? 그냥 없었나요? 아직 못 받았나 보다. 원래 1학기 때 강의하고 보통 근데 1학기 때 강의했으면 예. 그 강의했던 학생들 중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2학기 때는 슬슬 참여를 하는데 한두 명이라도 한두 명도 없나요? 그 3, 4학년은 4학년은 몇 명 있는 걸로. 아 그래요. 아직 학부 인턴으로 운영이 되고 있군요. 상관없어요. 근데 예. 네, KJH님의 어떤 커리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이 학부 인턴으로서는 더 바람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그냥 그런 걸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교수님 연구 중심 대학이에요? 대학교가 본인이 지금 다 다니고 계신 대학교가? 연구를 좀 하는 대학, 그러니까 대학원을 많이 가나요, 자대로? 학교를 알려주시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서울 중위권 대학교에서 그렇게 자대로 많이 가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본인도 대학원을 가게 되면 어느 정도로 대학원을 가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일단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세 군데 아니면은 사실 가장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미국으로 석사 유학을 좀 가고 싶어서. 아, 또 석사 유학이네요. 왜 석사 유학이죠? 박사는 아니고 좀, 아직 몰라서 그런 건가? 네, 그 MIT나 이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중에 더 열심히 해서 아직은 너무 그냥 꿈이지만 이제 더 높은 레벨의 대학교를 가려면은 좀 더 좋은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많이 해봐야겠지만 미국에서 아마 MIT나 스탠퍼드를 가려면은 보통 석사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결국 박사로 연결이 되긴 하고요. 근데 미국은 굳이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바로 박사를 다이렉트 PhD로도 많이 가니까 이거 한국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석박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이렉트 PhD를 가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냥 석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박사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뭐 지금은 MIT라든가 뭐 더 좋은 학교를 언급하는 거가 되게 부담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냐가 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 자체를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실제로 이제 그런 학교들의 어드미션 받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훌륭한 유수의 대학들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조금 포부를 크게 갖고
목표를 크게 잡고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딱히 지금 뭐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을 일단 가면서 조금 내가 공부를 깊게 해보고 싶은데 기왕 공부를 할 거면은 그래도 뭐 국내에서 되게 좋은 연구기관 또는 아니면 미국에 있는 되게 좋은 어떤 랩에서 같이 좀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신 거죠. 아, 이해 맞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 아마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것들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원래 질문하셨던 내용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대학원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커리어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현재 연구실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제가 좀 알 수 있어서 이제는 좀 이해가 좀 잘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교수님이 새로 부임한 조교수님이라서 학부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석박사생은 아무도 없고. 근데 이제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자기 무슨 연구를 할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교수님 랩이 무슨 랩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고체예요? 아니면 제어예요? 유체예요? 어떤 랩인가요? 열유체 쪽인데. 열전달에 좀 더 가까운 연구 랩입니다. 그러면 열전달이라고 하면 이제 뭐 나노스케일에 대한 힛 트랜스퍼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유체 쪽 아니면 뭐 매크로스케일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고 실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어떤 좀 세부적으로 어떤 건가요? 아, 그 교수님은 실험 쪽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험 쪽인데 어떤 실험을 좀 하셨는지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거를 다 알려주셨었는데 제가 그걸 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상황인 근데 그러면은 일단 랩에 들어온 거는 그 랩이 어떤 실험을 하고 있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좋아서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받아주는 랩을 갔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학교에 다른 랩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이랑 면담해보고 그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꾸리고 있는데 그 교수님 당신께서는 어떻게 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게 2학년 때는 좀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그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연구 분야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절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치 제 동생이나 사촌 동생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학원을 들어가고 싶은 학생이 학부 인턴을 2학년 때부터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연구실을 하는 랩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 열전달 쪽인 것 같고 실험 쪽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제가 좀 당황을 해서 계속 지금 같이 물어보는 거 이런 거는 미리 알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본인이 지금 속한 랩에서 도대체 뭐 어떤 연구를 하는지도 모르면 이게 사실 들어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네, 물론 2학년이니까 당연히 뭐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좀 전후 사정이니까 좀 이 앞뒤가 바뀐 거죠. 원래 무슨 연구를 하는지도 알고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도 안 상태에서 좀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보니까 뭐 교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들어갔다고 하니 뭐 그게 문제될 건 아닌데 일단은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것을 모르니까 KJH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하면 프로포저를 갖고 와라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한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힌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하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뭘 할 줄 아는지를 모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신 도움을 드리려면 학교 그 연구실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일단은
그냥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여기 게더타운에 일단 저한테 개인톡을 좀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연구실 랩을 랩 링크를 개인톡을 주세요. 저한테 갓준표한테만. 그럼 저희가 그 사이트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공개가 안 되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에 계신 분들한테는 안 보이게끔 저한테만 일단은 연구실 랩을 그 링크를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갖고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됐으면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이 지금 랩이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도대체 교수님이 프로포즈를 써오라는 상황에서 이걸 할 수 있지 않잖아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뭐 좀 화면을 제가 다른 화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지금 랩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학생분이 저한테 어떤 랩을 보내줬어요. 말 그대로 지금 열전달 쪽인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 교수님이 지금 일단 딱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같이 보면서 하면 너무 좋은데 개인 정보 때문에 지금 그게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서 좀 같이 이렇게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는 그런 연구실 랩 있죠? 그런 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걸 보다가 어떤 연구실과 좀 비슷해 보인다 그러면은 제가 그 연구실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뭘 클릭 제일 저는 항상 연구실 랩을 딱 클릭하잖아요. 뭐를 먼저 하냐면요 퍼블리케이션부터 봅니다. 그냥 리서치도 안 보고요 저는 퍼블리케이션 먼저 봅니다. 그래서 무슨 저널에 혹은 무슨 학회에 어떤 논문을 투구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면요. 이게 키워드만 봐도 이 느낌이 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그래핀 나오고 나노와이어 나오고 뭐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대충 감이 잡히죠.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떤 식의 연구인지를 딱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데 제가 이걸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논문도 몇 개 좀 찾아보고 나서 리서치 탭에 보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이렇게 쫙쫙쫙쫙 설명을 하는 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혼자서 보면은 좀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일단은 우리 그 질문 주신 KJC님의 상황에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연구실로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KJC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 연구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잠시만요.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네, 비슷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 웹사이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제가 딱 보는 순간 그냥 이런 연구실이 좀 다르긴 한데 물론 되게 다릅니다. 제가 다르고 하죠. 그 전에 아까 보여주신 분 교수님이 누군지를 좀 봐야겠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피플을 본다든가 해서 이제 교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좀 봐야죠. 그래서 어디서 박사를 하셨고 무슨 과를 나오셨고 뭐 포닥은 어디서 했는지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좀 더 깊게 나아가면 이제 제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의 제자인지 이런 것도 좀 봅니다. 제 분야면은 대부분 그 대가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랩에서 뭘 했는지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조금 약하긴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를 해주시고 제가 일단 뭐 열전달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보니까 뭐 그래핀, 나노와이어 이런 거 보니까 나노 스케일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그냥 가장 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중에서 근데 좀 뭐 잘 나가는 혹은 되게 유명한 교수님 연구실 하나 딱 보면서 그냥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만약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오케이 지금 보이시죠? 아
이렇게 하면은 게더타운에 계신 분이 안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어, 자, 예, 안 보입니다. 제가 다시 그냥 지금 딱 보는 순간 서울대학교 교수 고승환 교수님 랩이 생각이 났고 원래 카이스트 계셨던 분인데 여기서 지금 나노랩하고 원래 이제 버클리에 계셨던 분이기도 해서 좀 여러 가지 내용도 좀 많이 들어봤고 뭐 주위에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냥 나노 쪽 하시는 분이라서 일단 랩을 하나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랩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처음에 딱 나오는 게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이제 보면은 홈 탭 있고 리서치 탭, 멤버스 탭, 퍼블리케이션, 뉴스, 포지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포지션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우리는 박사 과정을 뽑는다 안 뽑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뭐 학부 연구생도 모집하고 포스터 같은 게 currently no position is available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이렇게 딱 웹사이트를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퍼블리케이션 먼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케이션 먼저 보고 이게 지금 클릭을 하니까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인터내셔널 저널 도메스틱에 연결되는데 항상 이제 SCI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저널을 보고요. 지금 보면은 되게 굵직굵직한 저널도 많이 쓰고 계시죠. 뭐 네이처뿐만이 아니라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랭미어 아니면 뭐 어드밴스 매트리얼스 뭐 AFM 뭐 케미스트리 뭐 되게 좋은데 많이 쓰시는데 워낙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그럼 이제 딱 최근에 어떤 걸 이제 쓰셨는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리글로 플러스라는 교수님이 UC버클리에서 지금 열전달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연구실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최근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의 연구를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020년, 뭐 2021년 다 되게 연구 많이 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딱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논문들이 그 지금 이 보고 있는 웹사이트의 PI가 직접 코레스펀딩 어서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식으로 지금 코레스펀딩 어서로 들어가고 있는 논문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일저자가 이 실제로 연구실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지를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되게 많은 걸 하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코레스펀딩 어서로 교수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일저자로 연구실원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되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지금 뭐 플렉서블 메탈 일렉트로닉스 일렉트로드가 2021년에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오픈 액세스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교수님 혼자서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아티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한 모험을 좀 걸어볼까요? 이게 잠깐 끊길 수도 있는데 방송이 끊길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만 모험을 걸어볼게요. 제가 잠깐 모험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끊겼나? 잠시만요. 게더타운 보고 계신 분들 잘 보이시죠? 아, 다시 들어. 잠 다시 들어야 되는데. 잠시만 지금 유튜브 방송이 끊긴 것 같아서. 아,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유튜브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끊겼나요? 아. 잘 되고 있는지 모르네. 일단 좀 일단은 하고 먼저 하고 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까 다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까? 일단 한번 보자. 아, 일단 볼게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게더타운에서 아 스팀 완료가 됐구나. 끊기는구나. 이런 다시 할게요. 다시 방송할게요. 아, 이거 와이파이를 다른 걸 잡아가지고 중간에 끊겼어. 왜 이게 끊겼지?
잠깐만, 정말 미안해요. 잠깐만 이것만 잡고 갈게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이제 많이 찍고 지금 잠깐만 제가 꺼는데 KJ씨는 잠깐 꺼주세요. 그 어쨌든 연구실이 어떤 연구실인지를 잘 안 알고 갔다는 건 조금 놀랍긴 하네요. 근데 뭐 2학년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오케이 다시 멘토링을 좀 키고 들어갈게요. 그 유튜브 방송 중 아하 예. 아 이제 다시 들어왔네요. 오케이 오케이 방송이 힘들겠다. 참 두 개로 나오겠네. 잠깐만요. 그 하울링 때문에 그거 좀만 줄여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만 잡고 갈게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연구실 보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쵸? 아 예. 오케이 다시 원래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일단. 오케이 잘 됐네요. 오케이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논문 퍼블리케이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공유되는 거 맞지? 제도타운 다시 어쨌든 이제 인터내셔널 저널 쪽으로 이렇게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네이처 일렉트로닉스 논문이 있어서 제가 빨리 볼게요. 이게 그냥 저작권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뉴스 아티클을 좀 쓰셨네요. 그래서 지금 로버스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일렉트로드 관련해서 이런 뭐 기계의 물성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좀 쓰시고 하셨네요. 이런 것들은 뭐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쓰시니까 조금 대표 논문을 좀 보고 싶은데 보면은 이런 거를 만약에 찾기 힘들다 그러면 리서치를 누르시면 혹시라도 교수님이 이렇게 대표 논문을 이렇게 친절하게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대표 논문 같은 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면은 지금 Advanced Material Technology에서 2017년 뭐 이렇게 논문이 지금 쭉쭉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가장 최 이건 건 조금 이제 옛날 논문일 수도 있거든요. 2016년, 17년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위에 있는 내용들은 본인이 썼던 것 중에서 이제 커버 그 픽처가 됐던 것들, 커버 아티클로 지금 선정이 되었던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요거 2021년 최근에 지금 논문 선정된 거랑 이렇게 보면은 좀 다른 거 좀 볼까? 하여튼 본인이 관심 있을 법한 거, 아까 나노와이어가 있었으니까 그 지금 질문 주셨던 랩에 나노와이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노와이어 무력이 있는 걸 찾아서 한번 이렇게 논문을 보세요. 그 학교 아마 웹사이트로 뭐 와이파이로 하면은 이게 그 논문이 아마 봐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은 논문 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와이파이를 중간에 바꿨던 것처럼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교수님이 코레스폰딩 어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키워드가 비슷하다고 해도 코레스폰딩 어터가 아니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Advanced Materials 2021년 올해인 것 같은 이거 한 번만 딱 보고 갈게요. 2021년도 거 Transparent Soft Actuators랑 Camouflage Skin 관련된 연구인데 뭐 이런 식의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센싱이라든가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소프트 스킨스 요즘 되게 핫한 일렉트로닉 매트리얼스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KJH님의 진짜 도움에 좀 도움을 드리는 내용들을 질문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리서치차 돌아가서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장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본인이 지금 속한 필드가 어떤 필드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잠깐 다시 이 갖춤표 타운으로 좀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여기다 좀 적을게요. 그러면 일단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은 뭐냐면은 연구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프로포저를 준비하는 법.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아,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이제 학포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학부 인턴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이 속한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겠죠? 뭔가 자기가 네. 뭘 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집에서 인턴을 하고 있거나 뭐지 식당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일하고 있는 식당이 뭐 중국집인지 뭐 서양식인지 알아 뭐 분식집인지 알아야지 뭐 앞으로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진짜 안타깝지만 중국집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집 중에서 짬뽕을 잘하는 집인지 만두를 잘하는 집인지 깐풍기를 잘하는 집인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예, 맞습니다.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깐풍기를 잘하는 집이면 아 우리가 깐풍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한번 정말 창의롭게 한번 채소를 튀겨가지고 한번 이렇게 새로운 어떤 튀김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일하고 있는 중국집이 짬뽕을 되게 잘하는 집이야. 아, 저희가 짬뽕을 되게 잘하긴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이게 한식 뭐 붐이 커서 육개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육개장 면을 한번 개발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창의적인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잘하는지 일단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뭔가 건의를 하거나 할 텐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지금 막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구실 무엇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리서치 탭 말 리서치 탭 또는 퍼블리케이션 탭을 들어가서 인터내셔널 뭐 아까 뭐였지 뭐 저널 이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이 퍼블리케이션 탭에 인터내셔널 저널 탭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교수님이 corresponding author인 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의 지금 랩 석박사생이 일저자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걸 일단 먼저 확인해서 쫙 추리십시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은 가장 쉽게 포맷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교수님 랩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이 corresponding author이면서 석박사생의 일저자인 랩들을 석박사가 일저자로 쓴 논문들을 쫙 찾았죠. 일단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타이틀이나 abstract 있죠. 이걸 쫙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든 뭐든 스크랩을 해서 요즘 뭐 코딩 잘 하시니까 이런 건 뭐 시간 좀 먹기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쫙 뽑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지금 대충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heat transfer도 있었고 나노 와이어도 있었고 뭐 그래핀도 있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이렇게 뽑는 거예요. 뭘 하는지. 그럼 여기에는 어떤 방법론적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수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어떤 키워드의 카테고리가 정해질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걸 대충 알았어. 그래서 대충 보니까 뭐 이런 heat transfer, nanowire, graphene 뭐 이런 식으로 한 걸 알았고 뭐 아까 보니까 뭐 제가 아까 고순환 교수님 웹사이트를 보여줬을 때 뭐 flexible actuator
아니면 sensing, electronic skin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키워드가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거 관련한 리뷰 아티클을 찾으시면 돼요. 이 리뷰 논문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로 좀 넘어가고 제가 공유를 또 안 해드렸구나. 잠깐만요. 다시 한번 공유를 좀 할게요. 이제 공유를 했죠. 여기서 했으면 딱 보니까 아까 보니 뭐가 있었냐면 뭐 딱 스킨 일렉트로닉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킨 일렉트로닉스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 보니까 이 스킨 일렉트로닉스란 단어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잠시만요. 그 구글에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글에다가 이제 Skin Electronics Review Article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쭉 나오죠. 그래서 뭐 2021년도 누가 적었고 아직 이제 누가 뭐 제일 대가인지 이런 걸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 가셔서 학교 와이파이로 요 Skin Electronics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럼 이거를 리뷰 아티클로 검색을 하셔서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RSC에서 나온 A Review of Electronic Skin이라고 하는 게 2020년 한 최근 2-3년 이내로 나와 있는 논문을 한번 다운을 이렇게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없애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하면 그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A Review of Electronic Skin, 뭐 Soft Electronics and Sensor for Human Health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읽어보는 거지, 앱스트랙을. 가장 먼저 앱스트랙 읽어보는 거야. 그럼 보자. The article reviews several categories of electronic skin. 이 skin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본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하셔야죠. 이걸 못하시면 연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인 거고. 근데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은 어떤 휴먼 헬스의 시그널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이 skin 쪽에 카테고리별 연구를 좀 우리가 좀 리뷰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Advanced materials라든가 composition, structures, integrated strategies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potential applications라든가 expected development of e-skin 이런 걸 좀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introduction을 쭉 읽어보면서 아 그럼 이제 materials 뭐가 있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쫙 정리를 하는 거죠. 아 요즘 트렌드가 뭐가 있고 아 이게 지금 e-ski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휴먼 헬스의 모니터링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접근하는 게 뭐 재료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manufacturing, fabrication 관련된 접근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요거를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논문을 여러 개를 읽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여러 개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와일리에서 나온 것도 한번 볼까요? 일렉트로닉 스킨 해가지고 2019년도 최근에 나온 어떤 리뷰 논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일렉트로닉 스킨에서 recent progress, 뭐 robotics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딱 보면 지금 유명한 분들 계시죠. 스탠포드의 제난바우나 이러신 분들. 이렇게 읽어보는 거죠. 쭉 읽어보면요. 대충 이쪽 분야가 무슨 분야인지를 알게 돼요. 아 이게 뭐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스킨을 모방한 연구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스트레치블 매터리얼스가 중요하겠구나. 왜냐면 이제 실제 피부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딱딱하거나 세미컨덕터 실리콘 기반의 세미컨덕터에 관련된 디바이스는 조금 연구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재료 근데 그 재료들은 그럼 그거 관련된 물성치가 뭐가 있지?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지? 그러면 아까 아, 그 고상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나노 스케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디펙트 디펜던트 되는 프랙처가 좀 덜해질 테니까 이걸 어떻게든 프로세스를 좀 해가지고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든가 센서를 만들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난바우에서 했던 뭐 제일 유명한 되게 유명한 연구이긴 한데 이 PSS 피닷을 어떻게 써가지고 이거를 일라스토모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플렉서블한 매트리얼스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은 서울대학교 여기 보이는 스트레처블 트랜스퍼 일렉트로닉스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 스킨이라고 하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일단 스트레처블 하면서 뭔가 아
뭔가 트랜스페런트한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럼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컨덕티드 하면서 트랜스페런트 할 수 있지? 아 나노 스케일로 가면 옵티컬 프로퍼티가 바뀌니까 이걸 이용해서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러면은 스트레처빌리티는 어떻게 우리가 획득하지? 아 PDMS라고 하는 어떤 일라스토모를 적용했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DMS가 우리나라 뭐냐? 실리콘 기반의 어떤 폴리머기 때문에 그 실리콘이 그 같은 실리콘이 아니라 그 진짜 실리콘 말랑말랑한 그 실리콘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내용을 파악했으면요 자연스럽게 뒤에 이제 레퍼런스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가게 되면은 쭉 읽다 보면은 대충 나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엄청 길죠. 그러니까 쭉쭉 보는 걸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뚝뚝 보는 거예요. 뚝뚝 이렇게 제목 위주로 아, Fabrication Integration 아 그다음에 센싱 무슨 센싱의 이런 그림 이런 센싱의 이런 그림을 딱 보고 그렇게 보다 보면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레퍼런스가 쭉 나옵니다. 레퍼런스가 1번부터 막 100, 200번, 뭐 300번까지 쭉 나오죠. 여기서 어떤 교수님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지. 그러면은 당연히 몇 명의 특정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까 여기 쓰셨던 뭐 제남버든 스티브 박 이런 어떤 대가 교수님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그런 사람 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랩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 거를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되는 거죠. 잠깐만요. KJH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예.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지금 예. 멈춰있어. 아, 멈춰있었구나. 아, 이런 예, 유튜브로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탭을 바꿨어야 되는데 탭을 안 바꿔가지고 이걸 넘어가지 못했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미리 알려주시지. 뭔가. 미리 알려주시지. 그러니까 Electronic Skin Review Article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제가 아까 처음 클릭했던 논문이 이거고 두 번째 클릭했던 논문이 이거거든요. 처음 클릭했던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PDF로 네. 학교 가시면서 보면은 이렇게 Abstract 있는데 이걸 읽어보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대충 내용이 뭐 어떤 거다. 이게 약간 제가 다 말로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논문에 뭐가 있는지, 뭐 어떤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는지를 보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또 처음부터까지 줄을 쫙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스킴을, 그러니까 약간 잡지 보듯이, 우리 패션 잡지 볼 때 사진 대충 이렇게 보고, 이제 글 대충 읽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리뷰 아티클 너무 막 세세하게 다 보면 이거 다 못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경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충 이게 리뷰 아티클을 하나 좋은 걸 잘 찾으시고 좋은 거라고 하면 일단 최신인 것 그 다음에 가장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아니면 좋은 교수님이 쓴 거가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누가 좋은 교수님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학생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좋은 아티클에서 쓰인 것들 보면 이제 리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난바우 교수님이라든가 되게 유명한 교수님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 이분은 이제 스티브 파크라고 카이스트시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쓰신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연구 동향 같은 걸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카테고리로 빵빵빵빵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레퍼런스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제 레퍼런스가 있어서 이 레퍼런스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교수님들이 레퍼런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아 또 이번엔 또 유튜브를 또 안 켰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 치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자기 교수님 랩에 들어가서 타이틀 앱스트랙스를 봤을 때 키워드를 뽑아서 방법론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아니면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뽑아내는 걸 한다고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뷰 아티클을 검색하라고 했죠. 그래서 좋은 리뷰 아티클이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 좋은 저널, 퍼블 출판사 아 이것도 안 보이시지? 잠깐만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 일단은 교수님 레퓨테이션도 좀 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시겠죠. 근데 학생들이 잘 모르지. 만약에 진짜 알고 싶다,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알고 싶다고 하면요, 구글 스칼라로 가셔서, 이게 인용수나, 아니면 H인덱스가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이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구를 그쪽 분야에서 오래 하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한두 개 보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레퍼런스 탭이라든가 아니면은 피규어라든가 아니면 액트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거나 혹은 이 분야에 대가가 누군지를 빨리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까 뭐 제난바오가 됐든 뭐 아니면 스티브 박 교수님이라고 지금 하이스텝 부임한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교수님이 됐으면 이제 그 교수님 랩으로 가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그냥 우리 같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가보죠. 근데 혹시 잠시만요. 그 인용수가 그 많이 인용됐다고 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많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보통 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있나요? 예. 뭐 H 인덱스가 보통 뭐10 이상 넘기가 넘지 않는 교수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넘는 교수님도 물론 계시겠죠. 넘지 않는 교수님도 계셔가지고 뭐다 다르지만 일단 뭐 너무 막 그렇게 보고 갈때 교수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기준이 있겠습니까? 기준은 딱히 없으니까 그냥 너무 인용수에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이게 왜냐면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몇점 이상이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기 힘든데 또 대가 같은 경우는 뭐300 넘는 사람도 있고 뭐100 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기획과가 아닌데 아까 그 리뷰 아티클 쓴 교수님이 스티브 팍 교수님인데 이분이 제난바오 연구실에 계셨나 봐요. 스탠퍼드에서 PhD를 하셨구나 제료과에서. UIUC에서 공부하시고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카이스트로 부임이 되셨네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 그 유튜브 화면이랑 다르게 나오는 거지. 아 그래요? 이 뭐야 유튜브 화면은 잘 나오는데 그 겟더타운은 달라요? 예. 아 겟더타운 또 달라요? 잠깐만요. 그즉 바로바로 알려주시죠. 이제는 잘 보이죠? 아, 예, 이제 보입니다. 아까 걔가 제뭐 어떤 단계냐면은 리뷰 아티클을 보고 거기서 이제 뭐 저자를 쓰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교수님이 많이 언급이 됐다든가 아니면 리피규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언급됐던 교수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연구를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쫙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이스트에 지금 부임이 되셨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건 뭐냐면은 언제 부임이 되신 거지? 그 언제 부임을 하셨지? 포스닥이 옛날에 되신 아 버려 아, 옛날 교수 아니 제일 신소재라서 어쩐지 어소시에이시구나 여기 저는 이런 교수님이 조 교수가 최근에 됐다고 이랬는데 오래되신 분이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뭐냐면 퍼블리케이션 탭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커버 갤러리만 있네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여기 지금 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되게 좋은 저널을 많이 쓰고 계시죠? ACS 나누라다. 이거 보시면요. 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뷰 아티클에서 자기가 어떤 연구 분야에 있는지를 알았고, 거기에 대가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뭐, 일단 잘하는 교수님의 지금 리서치 탭에서 그러면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쓰신 논문을 클릭을 하셔서, 아, 이건 또 이게 없네. 만약에 이제 대가의 랩에 가셔서 퍼블리케이션을 간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을 막 MRS라든가 뭐 이렇게 논문을 쫙쫙쫙 쓰셨는데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쓴 논문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은 이제 strain insensitive intrinsically stretchable transistor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이 논문을 읽으면 좋겠죠. 근데 이 논문 하나를 읽는 건 너무 어려울 거예요. 냉정하게 2학년 뭐 3학년 분들이 학부생이 이걸 이해하는 거는 힘들 거고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일단 어떤 분야인지는 내가 선택을 했고 지금 우리의 목적은 나의 연구 프로포절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앱스트랙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죄송한데요. 예, 또 안 보여요? 얘도 다르고 아 이게 탭이 다르면 다르구나. 아, 좀 불편하다. 그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안 나오면. 아, 예. 탭이 바뀌니까 윈도우를 잘라서 볼 수는 없나 이건 좀 불편하네. 이제 논문이 보이죠? 아, 예, 보입니다. 예, 좀 계속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연구 프로포절을 작성하려면 일단 우리가 지금 깐풍기를 잘하는 집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집에 있고 깐풍기를 잘하는 집인 줄 알았는데 그럼 깐풍기를 잘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될지를 지금 프로포절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깐풍기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필요도 없이 깐풍기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어느 집에서 뭐 돼지고기를 사서 뭐 소고기를 사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 소고기 뭐 돼지고기 집이 좀 비싸더라. 다른 집은 또 질도 좋고 신선하고 값도 싼데 그러면은 아 교수님 이번에 돼지고기집을 여기에서 다른 데로 한번 옮겨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안을. 그러니까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잘하는 어떤 이 카테고리 안에서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교수님이 있는 논문에서 문제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교수님의 구미에 당기려면 정말 그 교수님의 필드 안에 있는 대가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사이언티픽한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읽을 순 없고 최근 논문을 보고 나서 그 키워드에 당연히 해당되는 논문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인트로덕션에 however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전 되게 지금 학부생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를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however로 시작하는 뭐 이런 게 보면은 대부분 인트로덕션에 however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다 이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뭐 recent breakthroughs in materials design, device fabrication,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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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뭐 human skin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stretchable electronics에 비해서 어떻게 중요한데 그러나 polymer based intrinsically stretchable electronics are designed without strain engineering. 이 strain engineering 없이 디자인이 되더라.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럼 strain engineering 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죠. 이제 그런 식으로 파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멈출게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셨겠죠? 그래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저한테 제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으면요. 마이크로 알려주세요. 제가 마이크로 안 알려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우니까 자 이제 보이시죠? 제 메뉴 메모판이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리뷰 아티클 보고 키워드 검색해서 분야의 대가까지 찾아서 여기에서 최근 recent publication을 본 다음에 introduction 파트에서 however 요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분야의 현재의 bottleneck 그러니까 즉 현재의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교수님께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교수님 연구 프로포절의 시작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뭐 2학년 누구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 이제 좀 제가 연구 프로포절을 하기 앞서서 지금 현재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연구 동향이 이러이러한데 여기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을 때 어떤 stretchable materials design에서 뭐 strain engineering에 대한 컨셉이 없이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은 아까 지금 뭐 연구실 보여줬을 때처럼 뭐 열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아니면은 그것까지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점이 있고 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정도까지만 해도 되게 훌륭한 학부생의 어떤 프로포즈가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지금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뭔가 해결까지는 힘들겠지만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제 프로포절이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절의 큰 어떤 그 프로포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연구 동향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현재 연구 동향 다음에 여기서의 어떤 문제점 또는 제약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가설 그러니까 검증까지 이제 해야 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연구실에서 이런 가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너무 길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딱딱딱 세 가지로 이제 뭐 기승전결 이렇게 아주 딱 해서 딱 만들면요 그냥 좋은 프로포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 3학년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텐데 아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 드렸으니까 도움이 될 거고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일단은 좋은 키워드를 잡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키워드 잡기 그 다음에 좋은 또 리뷰 논문을 또 읽기 그게 또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서의 문제점 찾기 마지막으로는 우리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내 가설 같은 거를 제안하기 이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로 딱딱딱딱 설명하면요 생각보다 좋은 프로포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한번 화이팅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근데 저 혹시 좋은 리뷰 논문을 올리는 게 네. 일단 뭐 기준으로는 좋은 저널에서는 당연히 좋은 리뷰 논문이 있을 건데 네. 만약에 좀 유명하지 않은 저널에서 나온 리뷰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좋은 리뷰 논문이다 아니다는 뭐 인용수나 이런 걸로 그냥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아니, 내용을 보고 그냥 제가 학부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냥 구글에 예. 상단에 나오는 거 보시면 돼요. 아, 예. 아니면은 구글 스칼라에서 인용수가 예. 많이 때 최근인데 막 아니면은 뭐 10년 전 아닌데 이제 10년 전인데 좀 의미 없고요 한 1, 2년 전인데 뭐 한 뭐 벌써 100개 막 200개 됐다 이러면은 좋은 논문이고 이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막 인용 제가 인용수를 갖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게 이게 분야에 따라서 이게 되게 핫한 분야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는 인용수가 막 장난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좀 워낙 핫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야에 따라서 숫자라는 어떤 정량적인 수치는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줄이는 거고 그냥 학부생 입장에서는 그냥 웬만한 좋은 퍼블리케이션 그 출판사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뭐 사이언스 네이처에서 나온 아티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와일리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RSC 이런 어떤 그냥 로얄 소사이티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좋은 데니까 그냥 구글에 딱 좋은 데가 먼저 나와요. 구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가장 위에 있는 거 한 3, 4개 보시면요. 대충 그게 다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이게 다 보면은 다 소개되어 있는 논문이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일단 핵심은 뭐냐면 리뷰 논문을 보면서 그 분야에 대한 동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수님, 대가가 누군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 계란님들이 어떤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가장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접근하면 혹시 그러면 일단 먼저 리뷰 논문을 확인 후에 네. 근데 이제 그 리뷰 논문이 조금 괜찮은 리뷰 논문을 찾아서 이제 거기 있는 어떤 레퍼런스를 차고 와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식으로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좀 넓혀가라는 말씀 혹시 받으신가요? 네, 근데 그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게좀잘 이해가 안 가네. 어떤 아, 건? 그러니까 뭐, 그 레퍼런스를 그 리뷰 논문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럼 이제 거기 그걸 타고서 또 그걸 그 논문을 보고 그다음에 또그또 거기 있는 레퍼런스를 타고서 또 다른 논문을 보고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논문 공부하는 기본이죠. 원래 레퍼런스에 레퍼런스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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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깊게 깊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뭐몇주 뒤에 발표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리뷰 아티클에서 뭐 하우에버 거기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면은 그 리뷰 논문을 대충 읽다 보면요. 그 대가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들의 랩 그래서 쓰인 논문의 인트로덕션 파트를 보는 게 조금 더 교수님 구미에 당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레퍼런스나 이렇게 막 타고 타고 보시면은 지금 학생 입장에서는 그 각각 레퍼런스 논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너무 이게 좀 문제, 논문도 이렇게 좋은 논문이 있고 또안 좋은 논문도 있고 뭐안 좋은 논문이 다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읽을 때 가치가 있거나 배울 수 있는 논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딱 논문을 보는 순간 이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냥 대가들이 쓴 논문으로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뷰 아티클을 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든 아니면은 리뷰 아티클을 보면서 일단은 가장 레퍼런스가 많이 돼 있는 대가 교수님을 누군지 빨리 캐치하는 거죠. 아까 보면은 딱 보는 순간 뭐 제난바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썼던 저자 같은 경우가 될수 있겠죠. 아니면 뭐좀 보시면은 뭐존 로저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쭉쭉쭉 보시면은 그런 대가들이 썼던 논문에서의 문제점을 찾고 가는 게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리뷰 아티클은 막 몇백 개, 막 100개, 200개, 아까 보니까 500개, 막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달려있는데, 그 500개 내에서 또 레퍼런스를 타고 또 레퍼런스를 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좋은 논문을 대부분 실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리뷰 논문,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썼던 논문이지, 그 논문 자체가 되게 임팩트가 없는 논문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그 리뷰 아티클에서 이렇게 파고파고 파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바로 대가를 빨리 찾아서,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일렉트로닉 스킨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대가가 누군지를 빨리 알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저한테 주신 그 홈페이지에서 하는 연구, 뭐 나노 파티클 혹은 히트 트랜스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구에서 어떤 대가가 있는지 사실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분야가 되게 좀 예를 들어서 협소한 분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재료 자체는 되게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 하는 그 시뮬레이션 자체는 되게 뭐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실험 방법론적인 걸로 봤을 땐 되게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도 있으면은 되게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리뷰 아티클을 찾아서 거기서 쫙쫙쫙쫙 교수 리스트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의 논문 위주로 해결 방법, 그 문제점 인식,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저 그리고 죄송한데 이게 네? 아, 안 들려요. 다시 한 번. 끊겼네. 잠깐만요. 아 네, 잘 예.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그 하나만 더뭐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네한 최근 저널이라는 게한몇년 정도까지가 최근이라고 보통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 줄여주세요. 한 1, 2년? 뭐, 1년, 5년? 뭐, 3년?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논문 쓰는데, 실험 계획, 프로젝트 계획부터 퍼블리케이션까지, 짧으면은 뭐몇 달도 걸리지만, 보통은 2년, 1년, 2년 이상은 걸리니까, 대부분 좋은 논문 쓸 때는. 그래서, 1, 3년 정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1, 3년 안에 퍼블리시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3년 전에 이미, 2, 3년 전에 이미 뭔가 계획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2, 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막 대학원생이 막 하고 있는 연구들 있죠? 이거는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퍼블리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정도가 최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뭐 최근 논문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럼 4년부터는 옛날 논문이 이런 게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최근 말 그대로 그냥 최근 논문 1년에서 2, 3년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저또 진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아 그럼요. 그 리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까지 어떤 해왔던 그 뭐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놓은 논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리뷰 논문도 한 그 정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좀 어떻게 그냥 기획을 해서 한번 내고 안 되는 거? 아 보통 리뷰 논문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요. 뭐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출판사가 대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의를 합니다. 아 이런 것 좀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교수가 연구실 학생들하고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리뷰 논문.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이런 리뷰 논문을 한번 쓰면 좋을 것 같다가 싶으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정기적으로 무슨 이 주제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시점에 이런 컨텐츠를 갖고 리뷰 논문을 한번 작성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출판사의 어떤 판단이 쓰면은 그 출판사가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대가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쪽으로 좀 리뷰 논문 써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교수가 그걸 써주면은 이제 출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쓰는 데까지 또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1년에서 2년 걸리니까, 또 감안했을 때는, 이게 뭐 제한되는 시점은 또 옛날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든 이 같은 주제로 뭐 매년 5년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리뷰 논문은 뭔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잡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아놓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모았다는 게 사람들이 요즘 되게 핫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은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주제로 매년 나온다는 게 힘든 거죠. 왜냐면 트렌드라든가 주제는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언제 어떤 것이 나올지를 예측하는 건 힘들지만, 일단은 어떤 출판사든지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리뷰 논문은 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찾으면은 가장 상단에 있는 거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았을 텐데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아직 2학년이라서 뭐 이것들을 많이 한다는 게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것도 다 배움의 과정이니까 발표 잘 하셔가지고 교수님께 좋은 인상 줬으면 좋겠고 학부 2, 3, 4학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셔서 정말 연구 참여 많이 하셔서 리서치 익스페리언스를 많이 쌓으시면 진짜 원하시는 뭐 PKS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학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